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데스티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운명 또는 부르심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뭐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한국말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영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획을 데스티니라고 하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어갈 때, 이 계획을 성취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넣으신 DNA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쁘고 충만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넣으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을 때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든지 관계없이 뭔가 인생이 허전하고 뭔가 인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2%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렇게 느끼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연못가에 맹인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맹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다 똑같이 찍어내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핸드메이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계획이 데스티니입니다. 그리고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충만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데스티니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데스티니에는 우리 인생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들의 데스티니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데스티니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획은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데스티니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 서면요 거의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5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부담을 주셨는데 저는 제 부르심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저는 말 더듬는 사람이고요. 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계속 부담을 주셔서 할 수 없이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게 됐습니다. 첫 설교를 준비하던 토요일 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설교를 다 준비해놨는데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건가? 난 남 앞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밤을 꼬박 새고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강대상에 섰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말도 듣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이것이 데스티니의 능력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으면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에게는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있다면 가르시는 분이시고요. 여리고가 있다면 무너뜨리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데스티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앞에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면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